10월 27일 화요일 WinTV 뉴스 업데이트입니다. 에이미 코니 베러 대법관 지명자가 상원의 최종 인준을 통과했으며 27일 공식 취임 선서를 진행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의 보수대 진보 성향 법관의 구성이 6대3으로 기울어지면서 사법부는 물론 미국 사회 전체가 장기 보수화의 길에 접어들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상원은 26일 30시간 넘는 토론 끝에 베러 대법관 지명자의 인준안을 표결에 붙여 52대48로 통과시켰습니다. 53명의 공화당 의원 중 메인주의 수잔 콜린스 의원만이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루스 베이더 긴스버그 대법관이 사망한 뒤 지명에서부터 상원 청문회 법사위원회 표결과 상원 최종 인준 투표까지 한 달여 만에 속전속결로 처리됐습니다. 미 사법부 231년 동안 다섯 번째의 여성 대법관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7일 브리핑에서 2차 코로나19 부양 법안에 대한 합의는 선거일 전까지 나오지 못할 것이라고 알렸습니다. 그렇지만 11월 3일 선거 이후에도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과 협상할 의사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동시에 트럼프 대통령은 민주당이 민주당 의원들이 운영하는 주와 도시에 대한 구제금융을 추구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협상은 마무리되지 못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 이후 협의 낙관론에도 불구하고 양측이 선거 이후 합의에 도달할 수 있을지는 불분명합니다. 이 합의에 대한 전망은 선거 이후 누가 새로운 대통령이 되느냐와 상원 다수당에 의해 달려있다고 전해졌습니다. 오카 베이 푸즈는 트레이더조 브랜드인 글루텐 프리, 반조리 넙치 냉동식품 350케이스 총 4,400파운드를 리콜했습니다. 제조사 측은 제품 표기에 우유와 밀 알러지 유발 가능성을 표시하지 못했다고 알렸습니다. 현재까지 이로 인해 보고된 피해 사례는 아직 없다고 전했습니다. 오카베이 식품 측은 밀과 우유에 알러지가 있거나 민감한 사람들은 이 제품을 섭취하면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알러지 반응을 일으킬 위험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 제품은 커네티컷, 일리노이, 인디애나, 아이오와, 캔사스, 켄터키, 메인, 매사추세츠, 미시건, 미네소타, 미주리, 네브라스카, 뉴햄프셔, 뉴욕, 오하이오, 로드아일랜드, 테네시, 버먼트 및 위스콘신의 트레이더조에서 판매되었습니다. 영향을 받은 제품은 제품 코드에 53731260과 유통기한 2021년 11월 5일이 표시되어 있다고 전했습니다. 10월 30일부터 시카고시의 실내 식사가 다시 한번 금지됩니다. 이달 초 거의 두 배에 가깝게 시카고시의 코로나19 확진 비율이 증가함에 따라 실내 식사를 금지하고 최대 모임 규모를 25명으로 줄이며 실외 테이블도 영업 종료 시간은 11시로 변경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주 발표에서는 실내 영업은 가능했으나 영업 종료 시간은 저녁 10시였습니다. 10월 26일 시카고시의 코로나 확진 비율은 7.7%에 달했습니다. 실제 임계값인 8%는 아니지만 시카고 보건국장 앨리스 나와디 박사는 그 수치가 더 심각해지기 전에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으며 평균 양성률이 6.5% 이하로 떨어져야 식당이 재개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로릴라이프 시카고 시장은 26일 시내 속도 제한 표시의 6마일 초과 과속 차량들에 대해 과속 카메라 티켓을 발행하는 계획을 추진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이 계획이 저소득층의 수입도 해칠 수 있다는 비판적인 의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공공의 안전 문제이며 올해 과속 관련 사고와 사망 사건이 기하급수적으로 많이 보고됐다며 그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시카고 시내의 총 차량 충돌 사고는 2019년에 비해 다소 감소했지만 도로 사고에서의 사망 수는 작년 72명에 비해 2020년에는 100명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시내의 과속감지 카메라로 분석된 차량 속도는 작년에 비해 평균 2마일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는 사람들이 더 빨리 운전하며 더 심한 사고를 일으킨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일부 시의회는 학교와 공원, 도심에서의 과속 티켓보다 레이쇼 드라이브에서 더 많은 단속을 해야 한다면서 많은 사람들이 제한속도 40마일 구간에서 70마일로 달리고 있다고 그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10월 27일 화요일 코로나19 현황입니다. 미 전 지역 누적 확진 901만 6,135명, 신규 확진 53,352명, 누적 사망 23만 1,818명, 하루 새 신규 사망자 수는 773명이며 지금까지 완치된 사람은 586만 741명입니다. 일리노이주 누적 확진 38만 2,985명, 신규 확진 4,000명, 누적 사망 9,568명, 하루 새 신규 사망자 수는 46명을 가리켰습니다.
다음은 각 주의 신규 확진자와 신규 사망자 수입니다. 주별 코로나19 현황과 쿡카운티 주요 한인 거주지 확진자 안내는 시카고 토털닷컴을 통해 다시 볼 수 있습니다. WinTV 24.5와 MCTV 24.6 방송은 공중파 채널을 통해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비상시국 뉴스24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보 전화는 224-283-8200번입니다.